안녕하십니까. 문인화가 허석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국화 줄기 그리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줄기의 운필은 대개 위에서 아래쪽으로 끄어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. 자, 이런 꽃이 있다면은 줄기를 붙여보겠습니다. 줄기는 물기를 많이 해서는 안 되고 조금 많은 듯 하게 좀 닦아냅니다. 자, 꽃의 중심 부위 쪽에서 자, 줄기를 끄어 나갈 때 순간 멈추는 듯 그 풋에다가 힘을 다시 축적해서 그 끄어 내리는데 방향을 변화를 주면서 조금 강하게 껐습니다. 그다음 가지는 이 줄기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갑니다. 이렇게 바깥쪽으로 붙입니다. 붙여보겠습니다. 줄기나 가지가 이 잎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아야 되고 또 잎의 일부는 꽃에 가려져서 살짝 보여지는 그런 잎도 있어야 됩니다. 자, 줄기는 조금 억센맛 나고 가지는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게 좋습니다.